스마고 이제 오늘 배울 유형은 글의 흐름상 무관한 문장 고르기. 요거 배우자. 근데 저번 시간에 속담 격언 문제 있죠, 여러분들. 정리는 됐나? 표정이 약간 아닌 것 같아. 자, 머리 좀 들어봐봐. 근데 속담 격언 문제는 일단 속담 격언 정리가 안 되면 방법이 없지, 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속담 격언 정리가 먼저 좀 선행이 좀 돼야 돼. 응? 그리고 나서 이제 독해랑 이게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제? 근데 독해 문제는 사실 어때? 기준이 그렇게 복잡한 기준은 아니잖아. 그래서 속담 격언 문제는 속담 격언 정리가 우선 차지하는 비중이 커. 응?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저번에 다 일일이 다 설명해 준 이유가 좀 알고 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한 거야. 응? 그중에 한 세네 개만 물어볼까? 잠깐 여기 좀 보자. 세네 개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수업하자. 신포도 소르그래프스 의미가 뭐야? 뭘 얘기할 때 똘망지게 얘기를 해. 우웅하지 말고. 그지? 여우가 포도 먹으러 왔다가 포도가 시니까 아우 이거 안 좋은 포도야 하고 돌아섰을 때, 그지?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건다안 좋은 거야. 지기 싫어하는 거지, 그지? 맞지? 또? 여기 봐봐. 너는 유 쿠두셀 팔수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를 팔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었지, 그지?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브루클린 브릿지가 원래 그팔수 있는 다리, 통행료 받는 그런 다리가 아니잖아, 나라 다리잖아, 그지? 근데 거기다 이제 의자 갖다 놓고 이게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돈 받는 거야. 그건 우리나라 봉이 김선 다리?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랑 똑같지 뭐, 그지? 거짓말도 통하는 거지 뭐. 파수는 매주를 쓴다 해도 믿습니다. 자, 또 여기 좀 봐봐. 속담 중에서 그게 뭐였지? 한 번의 시기에 맞는 스티치, 바느질이 can say nine, 아홉 번의 바느질을 전략할 수 있다. 무슨 속담이었지?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습니다. 그치? 자, 하나만 더 해봐. 너는 가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그치? 무슨 속담이야? 너는 가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이런 속담이 있었잖아. 그게 무슨 의미였지? 뭔가 주고 이렇게 먹어라 그러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먹을 수 없는 거고, 그치? 그래서 뭐라 그랬어?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는 없다. 이렇게, 그치? 잠깐 이제 여기 좀 보자. 저기 물론 이제 처음에 스님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그 속담이 전부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는 했어, 그치? 근데 그게 90%는 맞아. 그래서 거기 일단 정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와서 다시 돌아왔을 때 속담 격언할 때 빠진 10%를 더 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자꾸만 이렇게 업을 시켜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응? 꼭 정리하고 있어야 돼. 응?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요 얘기 좀 하자. 자, 머리 들고. 요 흐름상 무관한 문장 고르기. 출제 빈도는 어떠니? 이건 한 문제 꼭 나와. 이 유형은 안 나온 경우가 없어. 한 문제 꼭 나와. 그리고 이거는 있잖아. 잠깐 저기 스미 설명할 때는 얘기를 잘 들어. 뭐냐면 이 유형은 문제가 꽤 어려워질 수가 있어. 이유가 뭔줄 알아? 저거야. 이거는 수능 문제도 이 유형이 있지만 탭스에도 이 문제 유형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수능에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주어진 걸 넣기, 순서 정하기 이런 건 수능 문제밖에 없어. 근데 이 유형은 수능하고 탭스가 양쪽 다 있어.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내용 자체가 뭐 괜찮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되게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어렵게 나오면 한정없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이야. 그래서 나는 시험장 가서는 이 문제는 조금 뒤에 푸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 유형은 먼저 앞에 풀어서 막 이렇게 잘못 걸리면 진을 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도 이 유형은 조금 뒤로 얹어놓고 푸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유형은 잘 풀면 그만큼 또 경쟁력을 갖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스마우 얘기 좀 하자. 우선 어떻게 생기는 형태니? 지문 주고. A, B, C, D를 주고. 흐름상 무관한 문장을 찾아라. 들어? 들어. 근데 이 문제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하는 이야기를 먼저 할게. 이렇게 하는 거야. A 다음에 B를 봐. B 다음에 C를 보고 C 다음에 D를 봐. 그래서 흐름상 이상 없다 있다를 생각해. 안 돼. 이건 안 돼. 대본 학생 들이 이렇게 근데 판단하지 않냐? 그걸 쭉 읽어가면서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 이렇게 흐름을 보잖아. 그래서 B 다음에 C가 좀 흐름이 안 맞는 것 같네. C 다음에 D가 좀 흐름이 안 맞는 것 같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 이건 안 돼, 얘들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자, 왜 그런지 선생님, 자, 설명해 볼게. 자, 머리 들고. 선생님, 문제 한번 내볼게. A 다음에 B가 맞아, E가 맞아, 나가 맞아, 을이 맞아. 어느 게 맞아? A 다음에는 어떤 게 흐름이 맞는 거지? A 다음에 어떤 내용이 흐름이 맞아? 몰라, 이거는. 아니야, 몰라. A 다음에 B 어때? A 다음에 E 어때? 난 원래 그래, 얘들아. 난 쓰면 원래 글을 쓸 때 항상 영어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숫자를 써. 왜? 안 돼? 왜 안 돼? 나는 영어를 쓰고 나는데 꼭 우리말을 써. A 다음에 나 이렇게 써. 나 다음에 C, C 다음에 다 이렇게 써. 왜? 안 돼? 을을 써. 안 돼? 다 돼. 글쓴이 어떤 생각이지 그거를 우리가 딱 이렇게 써라라고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A 다음에 뭐가 맞지 이건 판단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A 다음에 B가 이게 맞게 들어왔는지 틀리게 들어왔는지 이 판단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근데 이렇게 판단해,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 답을 오류를 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야 돼. 봐봐. A 다음에 뭐가 맞지? 자, 스미 위다 전제를 둘게. 영어 다음에는 숫자입니다. 이런 전제를 두자. 자, 그러면 A 다음에 B가 흐름이 맞아 틀려? 틀렸지. 영어 다음에 숫자라 그랬잖아. 그럼 영어 다음에 영어 쓰는 건 안 맞잖아. 이 어때? 이게 흐름이 맞는 거지. 나 어때? 흐름이 안 맞지, 그죠? 해서 우리가 항상 요 전제글을 잘 봐줘야 돼. 응? 요 전제글, 요거. 요 전제글을 보고 일로 비교 들어가는 거지, 일로. 응? 일로. 응? 그러니까 A가 이 전제 글에서 과연 흐름이 맞나? 이게 판단하는 거. B도, C도, D도.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C를 읽을 때도 항상 이 앞에 전제 글에서 우리가 의미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흐름을 봐야지, 그죠? 이걸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A, B, C, D 보는 건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을 항상 퍼펙트하게 좀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야.
자, 근데 있잖아. 자, 잠깐 여기 좀 보자. 근데 봐봐. 요 전체 그래서 들어. 이게 문제가 쉽게 나오면 어떻게 쉽게 나오는 건가? 이 전체 글이 너무 선명해. 그러면 이글 전체 흐름을 잡는 건 용이하고 쉬울 수밖에 없어. 근데 어렵게 되면 이 전체 글을 애매하게 주겠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 뭘 주냐면 단계를 두 개를 제시를 해. 그리고 2단계. 이렇게 제시를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쓰면 우리말로 글 쓸게, 전체 글. 봐봐.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가스야? 그럼 1단계 무슨 얘기 하자는 거야? 온실가스 얘기하자는 거야. 그래서 답을 쫙 보니까 전부 다 온실가스 얘기를 해. 아니면 답 중에 온실가스 얘기 안 하는 게 있어. 그럼 답뭐 금방 제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다 온실가스 얘기를 해.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 온실가스가. 좋아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 그럼 2단계 무슨 얘기야? 온실가스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배려하는 거겠지. 그러면 지문 중에서 긍정적인 면이 아닌 걸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대부분 요 전체 글이 두 단계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따 문제 풀때 이런 얘기 할 거야. 전체 글에서 1차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니? 그리고 2차적인 얘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우선 1차적인 글의 흐름에서 잘못된 게 있나 없나 찾아라.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다 1차적인 이야기라면 그 다음 단계가 무슨 얘기인지 좁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여기 기준을 맞춰서 이제 풀어주면 되겠지. 근데 이런 문제는 여기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까지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아. 그러기엔 너무 문제가 복잡해져. 그래서 항상 전체의 글은 이원화시키는 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자, 선생님이 또 한번 써볼게. 여기 머리 들어봐. 최근에 인공지능 얘기하자는 거야? 인간을 이겨먹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자는 거야? 인공지능의 능력, 이 얘기하자는 거잖아. 이렇게 이원화시키라는 얘기지, 그죠? 근데 쓴 얘기는 인공지능이 아닌 답은 안 준다는 거 너무 쉽잖아, 그치? 다 인공지능을 다 깔아.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능력적인 얘기로 오겠지, 그치? 근데 능력을 얘기 안 하는 게 이제 있겠지, 그치? 그렇게 좁힌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이런 리듬으로 임해줘야 돼.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가장 주요할 점은 A, B, C, D 이 흐름을 봐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좀 이따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선생님, B 다음에 C가 왜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전제 글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지. 그치? B하고 안 맞은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요런 기준으로 접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이제 많은 연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교재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1번. 아메리카 애티튜드는 뭐지? 태도나 자세지 뭐. 투어드는 뭐야? 향한 거지, 향한. 알코올을 향한 미합 중국의 사람들의 태도는 아동사 두줄 있다. 패러독스컬합니다. 패러독스의 단어는 우리 기본 단어 잡을 때참 많이 잡아서 뭐야? 역설적이다. 즉, 무슨 얘기야? 뒤 읽어봐. 콜론과 세미콜론은 앞에 설명은 이제 부연 설명 다시 해주는 거야? 읽어. 우리는 포커스, 초점을 맞춥니다. 거의. 이 스크루스빌리는 배타적으로 오로지 어디다 앱스턴스가 뭐라 절제나 자제 삼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앱스턴스
그 단어 나중에 오이 시간 할 때 많이 정리해 줄게. 자, 여트 동그라미 쳐서 그러나 그러나 자 여트가 문장 앞으로 나오면 그러나요? 불러 우리는 frequently 자주 드링크 마십니다. 이 센스가 뭐다? 지나치고 과도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자 머리 들어. 자 수망 잠깐 얘기 좀 하자. 자 머리 들고. 지금 전제 글을 읽어서 이 글의 내용이 이 글의 흐름을 이제 딱 장악한다고 보면 돼. 됐지? 자 머리 들고. 자 선생님 묻는 거 얘기해. 무슨 얘기하자요? 알코올 얘기하자요? 무슨 얘기하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패러독스컬한 얘기야. 그러면 자 머리 들어봐. 어우 들어. 좀 더 시간 줄게. 그러면 1차적으로 쭉 지문을 볼 때 알코올 이야기의 베이스는 깔아줘야지. 근데 문제가 쉽게 나오면 알코올 얘기 안 나오면 그냥 가는 거고, 그치? 뭐 자동차 얘기가 툭 나왔어. 그건 무조건 간 거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알코올 이야기가 쭉 깔린 상태에서 요 패러독스컬한 분위기를 살리는 게 돼야지, 그치? 여기 아닌 거는 나오신 거고, 그치? 됐어? 자, 1번 읽어봐. Every year, 매년 2billion dollars, 빌리언은 10억이잖아. 20억 달러가 is spent, 쓰여지거나 지출됩니다. Advertising이 뭐라? 광고에. And 동그라미 쳐주고, 그리고. Promoting이 뭐라? 촉구하고 촉진하는 거지. 알코올의 intoxication nature, 독극적인 그런 본질을 촉진하는 겁니다. At the same time이 뭐라? 동시에. 100억 달러가 사용되어집니다. 트립 피플,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후 동그라미 어떤 사람 can't handle their liquor 그들의 알코올을 다룰 수 없는 사람 liquor의 단어는 액체 알코올을 얘기해 술을 얘기해 어때? 잠깐 여기 좀 보자 숨 묻는 거 얘기해 자 머리 들어 어때? 알코올 얘기 아니야 맞지? 패러독스컬한 면이 있어 없어? 있지. 어떤 면이 패러독스컬했어? 술 광고하는데 20억 달러 써야. 그리고 치료하는데 100억 달러 써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럼 광고를 하지 말든가, 그치? 2번 말. On average. 평균적으로 we are drinking less는 들이지 뭐 그지? These days 우리는 오늘날 덜 마십니다. 그러나 we are drinking worse 더욱더 나쁘게 마시고 있습니다. 알코올 얘기는 맞지 뭐 마신다는 기준으로 봐서 알코올 얘기는 맞지 않겠어? 근데 앞뒤가 지금 역시 말이 안 맞았지 얘들아. 뭐라고 돼 있어? 덜 마시는데 더 나빠졌어. 그치? 이것도 앞뒤가 안 맞지 않아? 원래 뭐야? 덜 마시면 덜 나빠져야지. less 했는데 worse 됐잖아. 그치? 맞나? 계속 가요. Many social organizations 아동사 두 줄 불러. 많은 사회적인 기관들이 are now helping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American attitude 이게 뭐야? 이게 또 한 번 쳐졌구나. 그 이제 3번으로 계속 들어갈게. 한 번 더 쳐졌네 이게 그지? 자 계속.
many social organizations, 많은 사회적인 조직들이 are now helping,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후동그라미 쳐서 어떤 사람들? 아, alcoholics, 알코올 중독자들. 또, drug abusers는 뭐야? 마약 중독자들이야. 그 밑에 있잖아. 또, 서퍼러스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인데 누구? Family violence니까 가족 폭력이야. 쉬웠다, 그치? 잠깐 여기 좀 보자. 이거 먼저 쉬웠네, 이거. 그치? 여기 봐봐. 어디서 걸려버렸네? 1단계에서 걸려버렸지, 이게. 그치? 지금 알코올 얘기잖아. 근데 3번은 무슨 얘기로 빠졌어? 알코올 얘기도 있었지만은 뭐도 있었어. 마약 중독자라든가 가족 폭력의 고통을 받는 사람 이야기도 있지 않았어? 그럼 이렇게 되면 전제글이 너무 벗어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생겼지. 그치? 뭐만 얘기가 됐으면 됐을까? 알코올 중독자 얘기만 됐으면 그래도 그나마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 그치? 됐나? 오케이, 오케이. 몇 번 다? 3번. 3번이 틀렸다. 4번은 맞아. 읽어봐. 읽어. Individual consumption. Individual에 따른 개인의 consumption은 소비지 뭐. 개인의 소비가 has declined는 감소하고 줄어들었습니다. 20% 언제 이후로? 1980년 이후로. 콤마 끊고 but 그러나 the number of alcoholics, 알코올 중독자의 숫자, alcoholic abusers, 알코올을 남용하는 사람, truly problem drinker들이 who have social 사회 법률적인 문제를 가진 그제 됐나?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증가했던 거지.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hasn't decreased라고 마지막에 돼 있잖아. 그럼 이것도 앞뒤가 말이 안 맞지, 그치? 알코올 중독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심각함도 줄어들어야 되잖아. 근데 아니지, 그치? 오케이, 오케이. 몇 번 답이야? 3번 답이 되겠다. 자, 머리 들고. 자, 여기 좀 보자. 스미기 들어. 좀 이따 이제 연습하자 그럴 때 여러분들 해. 자, 스마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제 푸는 스킬을 좀 배워봐. 자, 들어. 지금 스미 이 문제를 풀 때 그 앞에 전제 글을 딱 잡아놓고 비교 들어가자.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아까 이렇게 보면 얘들아 3번 얘기도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 뭐 알코올 중독자 얘기하다가 알코올 중독자 포함하고 마약 중독자 포함하고 가족폭력 희생자 포함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치? 뭐 비교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가 알코올 중독자 얘기, 알코올 중독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3번이 아웃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비교하면 안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요렇게 딱 생각을 이원화시켜. 전제글을 볼 때 알코올 얘기구나. 두 번째, 역설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딱 이원화시켜서 글을 이렇게 스키밍에 들어가란 말이야. 요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그래도 쉽게 나온 게 여기서 걸렸잖아. 좀 이따 이제 애매한 문제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 요건 2단계로 결정을 해야 될 거야. 자, 문제 3번 먼저 풀어보자. 자, 2번은 좀 이따 마지막 쪽에서 풀어줄게요, 여러분들. 그건 좀 선 또 얘기 좀 해야 돼. 자, 3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 이것도 어렵진 않을 거야. 가자. The life of a factory farm animal is characterized 동사 두 줄 쳐. 불러. 아, 삶이나 생활입니다. 토리가 뭐라? 공장. 팜이 뭐라? 농장. 애니멀은 동물. 그 무슨 얘기야? 공장, 농장, 애니멀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잠깐 여기 좀 봐봐. 야, 근데 이제 우리는 참 그런 경험이 참 많아. 뭐냐면 단어는 다 알겠는데 말의 조합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 그치? 이게 이제 이게 남이 나라 말이기 때문에 이래. 그러니까 외국에도 우리나라 배울 때 똑같아 이게. 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갖는 한계 어쩔 수 없어요. 들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다면은 그들 어떤 일상생활적인 표현을 잘 모르잖아. 그치? 단어만 알아갖고 이제 조합이 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거를 많이 없애려면 평소에 이제 읽을 거를 많이 읽으면서 상식을 쌓아서 이렇게 말을 조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독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해석이 좀 용이하지 않는 거는 그냥 영어로 쓰는 연습도 많이 하는 게 좋아. 팩토리 팜 애니멀의 삶. 그치? 이렇게 그냥 해석해버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 그러면 시험장에서 여러분 이거 막 말 만들려고 시간 보내고 어떠니 별것도 아닌 건데. 그치? 거기 현혹이 되잖아. 자, 해석해 봐. 불러. 삶. 팩토리 팜 애니멀의 삶은 특징 지어진다. 뭐? Acute deprivation은 뭔가 박탈하고 뺏는 겁니다. 또 스트레스, 또 디지스, 질병. 자, 머리 들고 무슨 얘기 하자요? 에이, 여기 봐. 무슨 얘기 하자요? 팩토리 팜 애니멀 얘기하자는 거야. 무슨 얘기 하자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그죠? 세 가지에서 특징 진단이 있잖아. 뭐? deprivation, 또 스트레스, 또 disease. 이 세 가지가 특징이랬잖아. 그러면 factory farm animal의 삶은 결국 긍정적이지 않고 이제 부정적인 면, 이게 전제글을 잡아준 거지. 그치? 간다. 응? 1번 읽어봐. Hundreds of millions of animals. 밀리언은 100만인데 헌드레드를 100을 곱했으니까 얼마야? 억이지. 몇십억의 동물들이 아프로스 동사 두 줄 강요되어집니다. 살아라. 케이지가 뭐야? 우리지. 우리. 우리에서 살아라. Just barely lager. Barely 의미는 부정의미 아니야? Hardly, scarcely, barely, rare, 거의 없는. Barely 라거니까 거의 더 커다랗지 않아. 몸보다. 뭐보다? 그들의 몸보다. 야, 거기 앞에 팩토리 팜 애니멀도 이제 알겠다. 이게 무슨 동물인지 알겠지? 아, 이게 우리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기르는 그지 동물들인가 봐. 그지? 요건 양쪽 다 잡았지? 됐나? 응, 넘어가자. They are happy. 그들은 행복해요. Care for as your pet dog or cat. 네 자신의 애완동물의 개나 짐승으로서 돌보아지고 행복합니다. 에이, 아웃이다. 그지? 이건 아니지, 그지? 아, 여기 봐봐, 여기 봐. 이게 만약에, 야, 이런 얘기 오려면 여기 가기 전에 여기 뭐가 있었어야 되냐? 그러나, 뭐 이렇게 뒤집어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지? 갑자기 확 그냥 틀어졌잖아, 그지? 아, 얘 아웃이다, 얘. 몇 번 더. 이봐, 이 너무 쉬웠다. 자, 뒷장 넘겨. 이건 이런 데 시간 쓸 건 없어. 자, 뒷장 넘겨서. 자, 4번 문제로 가볼게. 아, 4번 문제는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자, 5번 먼저 할게요, 5번. 5번. 지금 어려운 거 조금 뒤로 미루는 거야. 5번 먼저 하자. Learning a foreign language has changed the blood.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뭔 얘기 하자는 거야? 외국어 학습. 뭐 하자는 거야? 변했다는 거야.
자, 가자. Not so long ago.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에요. Students, 학생들이 would sit, 동사 두 줄, 앉아 있곤 했습니다. 펜을 가지고 그들의 핸즈 손에다가 콤마 끊고 writing the basic form 기본적인 형태를 쓰면서 뭐에 언어에 콤마 또 끊고 또 learning 배우면서 structure 구조를 they would never be able to speak 그들이 결코 말할 수 없는 구조를 배우면서 됐나? 버둥그라미 쳐서 그러나 오늘날 펜과 노트북들은 have been put away 치워졌습니다. away라는 게 뭔가 치워지거나 버려진 거지. 됐어? 어때? 변화 있잖아. 어? 변화 있잖아. 어떻게 바뀌었어? 아, 그래. 외국어를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쓰면서 구조를 그지? 그들이 결코 말 못하는 구조를 그들의 손에다 펜을 가지고 앉아서 그지? 하고 했었어.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게 돼? 펜과 노트북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지. 그지? 오늘날 마지막 스킬 기술 learn writing a foreign language 배워진 마지막 기술 외국어를 쓰는 데 있어서 come to 왔습니다. as a natural 자연스러우면서 possible 가능한 부분으로 왔습니다. 전체 language learning process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여트가 아까 문드렀으면 뭐라 그랬지. 그러나 just few years ago 단지 몇 년 전에 the last skill learn 배워지는 마지막 스킬이 was였습니다. the first skill 첫 번째 기술이었습니다. master 되어진 오늘날 그게 뭐라? speaking a foreign tongue 외국어를 말하는 됐어? 자, 잠깐 여기 좀 봐봐. 있잖아. 어이, 들어. 사실은 이게 지금 여러분 스미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게.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지? 이럴 수 있어. 근데 뭘 알면 선명할까? 아니야. 스미 여러분 처음에 독해 씨는 그 얘기 했잖아. 그래서 뭐냐면 글을 읽으라고 그랬잖아. 독해 잘하고 싶으면 일단 글 읽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난 저기 한 게 영어하고 국어 어학 공부잖아. 어학 공부를 하면서 왜 글들을 안 읽어? 좀 뭔가 좀 읽어. 그래야 뭔가 이렇게 해석 능력도 있고 그치? 그중간에 뭐 배워야 될 게 있으면 좀 배우고 그치? 그런 거 아니야? 여기 봐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쭉 글을 읽어가면서 마지막 스킬, 뭐 라스트 스킬 막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막 글을 난리를 치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원래 뭐를 알면 쉬울까? 언어 습득 과정을 알면 쉬워. 그러니까 언어 습득 과정이라는 기본 개념이 딱 상식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 글이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용이해. 물어볼게. 쓰면 하나 물어보자. 언어 습득 과정이 어떻게 되지? 제일 먼저 뭐 먼저 해? 그치? 제일 먼저 하는 게 히어링 아니야? 히어링? 에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얘기하잖아 그치? 그거 듣잖아. 두 번째가 무슨 과정이야? 엄마 말 이렇게 아빠 말 따라하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과정이야? 스피킹 과정이 두 번째 단계이지. 자, 세 번째 단계는 뭘까? 언어 습득 과정이야? 아니,
여러분들 자라온 삶만 얘기해. 그 다음에 뭐 했어? 썼어? 여기 봐봐. 무슨 소리야? 뭘 써? 엄마 아빠 말 따라하다 그 다음에 뭐 했어? 벽에다가 기역 니은 붙여놓고 읽기 시작하지 않았어? 엄마가 딱 집은 니은. 그러면 엄마가 흥분해서 천재야, 그지? 얘는 너무 빨라, 그지? 막 이제 엄마들이 이제 호들갑 떨잖아, 그지? 옆에는 더 빠른데, 그지? 그다음 무슨 단계? 리딩, 리딩. 마지막 단계가 뭐니? 이제 라이팅 쓰기 단계지, 쓰기 단계, 그지? 그래서 원래 언어를 습득하는 단계는 이렇게 네 단계를 얘기를 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과정의 단계야. 지금 이 글이 이 분위기를 지금 가져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 스킬을 뭘로 잡았어? 마지막 배워지는 스킬이 오늘날 마스터되어지는 첫 번째 스킬. 그게 뭐야? 언어를, 외국어를 말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스피킹 할 수 있는 능력을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잡아준 거지.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 습득의 과정은 지금 얘기는 안 했지. 그치? 근데 이 흐름이라는 건 알면 되는 거지. 여기 잠깐 봐봐. 어이, 들어봐. 일반적인 언어 습득의 과정은 이게 맞아. 근데 이 글에선 이 과정을 안 했지. 이걸 뭘로 잡았어? 스피킹을. 마지막이자 처음. 이렇게 잡아버린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외국어는. 자, 가보자. 투 비지트 썸 보링 컨트리스. 불러버리. 이렇게 부정사가 문장과 떨어져 있을 때는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하면 돼. 부정사가 문장 탁 떨어져 있으면 하기 위해서를 해석해. 불러. 몇몇의 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객들은 have to apply for visa. 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참 쉬웠다, 그지? 참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머리 아팠는데 마지막에 압권이네, 그지? 1단계에서 걸려버렸지, 이게, 그지? 뭐 외국어 배우는 거, 이건 이거 아니었지, 그지? 오케이, 오케이. 몇 번 답이야? 4번. 4번이 답이 되겠다. 아, 이렇게 되면 참 맥 빠져, 그지? 여기 잠깐 여기 좀 봐봐. 자, 머리 들고. 우리가 글을 쫙 이제 스키밍해서 결정 가는데 1, 2, 3번의 쪽이 넘으면서 어떤 느낌이 많이 들었니? 참 어렵네, 만만치 않네, 이런 느낌이 있다가 마지막 3번 탁 읽으니까 어때? 1단계에서 걸려버렸지, 그지? 이건 외국어 습득 과정이 아니라 뭐였어? 비자 신청의 문제를 얘기하자. 뭐. 이 너무 문제 성의 없이 냈다, 그지? 4번, 그지? 근데 요 지문을 통해서 요 과정은 조금 정리해 놓고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 요 지문은 당구장 표시해 봐. 자, 요거는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고 봤으면 좋겠어. 요런 문제 내용을 참 많이 내. 4번 답이 아웃된 건 너무 쉬웠지만 거기까지 가기 말의 과정은 좀 의미 있었어. 그건 조금 고민 좀 해. 자, 오른쪽으로. 자, 6번으로 가자. 6번. 6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나? 잘해봐. Soon, 곧. 퍼스널 컴퓨터는 will be 일 것입니다. 뭐? 오타 난 거. 뭐 할 것이다. 필요? 할 것이다. To every home, 모든 집에. 원래 as는 만큼이잖아, 그치? 뭐만큼? 전화만큼? Every family member,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will able to use,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컴퓨터를 in some way,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됐어? 머리 들어. 무슨 얘기하는 거 해. 자, 무슨 얘기하자. 머리 들고. 무슨 얘기하자. 퍼스널 컴퓨터. 두 번째. 무슨 얘기하자.
보면은 여러분 두 줄만 돼도 헷갈려. 그지? 한 줄 가지고는 하는데 그 두 줄 다 종합해 봐. 두 번째 무슨 얘기 하자. 그지? 컴퓨터 이야기인데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 이게? 가족, 가족. 가정적인 문제랑 연결이 돼 있잖아. 이 능력이 없으면 안 돼. 그랬으면 자꾸만 생각을 추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홈, 패밀리 쪽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다 컴퓨터 얘기면 어느 쪽에 중점을 얹어줘야 돼? 홈, 패밀리 쪽의 이야기 아닌 쪽으로 가야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이 딱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야기가 쉽게 쉽게 가지 않겠어? 잠깐 머리 들어봐. 자, 여기 들어봐. 들어? 거듭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는 처음에 이게 딱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일단 어디에 촉을 세워? 컴퓨터 얘기 아닌 쪽에 촉을 세우면서 그 다음에 어느 걸 유의해? 패밀리 쪽이나 홈 쪽이 아닌 쪽이 어디 엮였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그리 어떠니? 딱 장악이 되잖아. 그지? 1번 봐. 읽어. Parents will find the computer. 부모들은 컴퓨터를 발견할 겁니다. 일단 컴퓨터 얘기는 맞네. 그지? 같이 있는. For keeping family information. 가족의 정보를 유지하는 겁니다. 서치해서 예를 들어서 뭐 텍스 레코드, 세금에 대한 기록, 또 레시피 컬렉션스, 그치? 레시피는 알지? 어때? 요거 양쪽을 다 겸했지? 컴퓨터, 가족적인 정보, 그치? 2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스는 나 이그지스 동사 두 줄 존재합니다. Such annoying 짜증나는 chores 잔미를 위해서 balanced family check 가계부를 균형 맞추는 데 있어서 됐나? 컴퓨터 얘기 있지? 어디 있었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스가 컴퓨터 얘기 있지? 가족 얘기 있지? 패밀리 노트북이라 그랬잖아. 3번. 물론 인터넷은 컴퓨터 얘기는 있어? 허락합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이 easy access,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퍼스널 정보에 대해서 수백만 사람들이 에이, 패밀리 얘기는 아니다, 야, 그치? 몇 번. 3번. 응? 그잖아, 여러분들. 여기 봐봐. 머리 들어. 봐봐.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이제 잡아 들어가는데 오호 여기 봐. 쫙 잡아 들어가는데 내가 생각이 딱 정의된 상태에서 들어가니 어떠니 글이 딱 장악이 돼 들어가잖아. 여러분 이거 안 돼. 저기 있으면 앞으로 이 리딩 스킬을 계속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는 딱 기준을 갖고 덤벼야 흐름을 내가 통제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안 돼. 글쓴이 흐름에 맞춰서 못 풀어. 이 사람이 어느 장단에 가지고 어떻게 장단에 맞춰 춤을 춰, 그죠? 아, 못해요. 내가 어떻게 가자. 딱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해가는 거지, 그죠? 이런 식이 돼야 돼. 끌려가서는 안 돼, 그래?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선생님들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하잖아. 그지? 글쓴이 끌려가면 오답 나오지. 이렇게 딱 장악하고 들어가란 말이야. 그럼 해석이 안 되면 좀 어때? 상관없지, 그죠? 맞나?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또 스미 한번 해보자. 스미 한 문제 3개 정도 해보고 이제 기회 줄게. 자, 어깨 좀 펴봐. 졸지 마. 이씨, 졸지 마. 자, 어깨 펴.
졸리면 졸리면 이게 극복하려고 해야 돼. 그게 노력인 거야. 여러분 그 노력 게으리하면 안 되지.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졸립지. 그죠? 이 안 졸린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럼 시험이라는 제도가 나는 쓰면 그 생각을 해. 시험이라는 제도가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서 존재해 왔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 이 부분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많이 배우니?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힘을 참 많이 배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그 제도가 이거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이미 없어졌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그 과정과정에 그거 고싸움을 잘 해줘야 돼. 고싸움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잠이 오고 그러면 나가서 이렇게 세수 아니면 뒤에 서서 듣는가? 좀 좋은 방법이지 뭐. 그치? 그래가면서 자꾸만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그치? 딜이 졸다가 이제 나가는 거야. 자 여기 보자. 이 좀 노력해. 응? 그래야 돼. 그리고 공무원 시험 어렵지 않아. 응? 그러니까 선말 정말 믿어도 돼. 그러니까 야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봐. 이 시험이 정말 어려워서 여러분 합격을 못할 시험이라면 학원이라는 이 시스템도 이미 없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학원에서 합격생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서 공부하겠니?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합격해서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 보면 시기적으로 안 좋을 때는 조금이지만 시기적으로 좋을 때는 진짜 많이 다 나가. 그냥 뭐야?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학생이 없어 학원에. 거짓말 같지? 진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그 과정에서 그걸 이제 잘 타고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말고 또. 응? 근데 아까 한 학생이 이제 상담실에 이제 한 학생이 낮에 남학생이 잠깐 왔는데 근데 그것도 이해해. 뭐냐면 이제 그 친구는 한 8개월 정도 공부를 했어. 응? 근데 이번 시험에 안 될 것 같아. 8개월 정도니까 시기적으로 좀 부족한 개월 수가 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 시험 봤는데 좀 아깝게 떨어졌어. 응? 근데 이제 그동안 자기가 벌은 돈이 이제 다 떨어졌대.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가서 일을 하고, 그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쓸 용돈이나 아니면 학원비는 좀 벌어가지고 와서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대단하지. 자랑스럽고 대견하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니? 지금 큰 걸 놓치고 있지. 그래, 좋아. 3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가서 했다고 하자. 그럼 몇 월 달에 오는 거야? 10월에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끝나 있는 거 아니야? 내년도 시험 끝났지. 뭘 그래, 10월에 오면. 그죠? 국가직이 4월, 지방직 6월, 몇 개월 남아? 뭐 국가직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요. 5, 6개월 남지 않아? 그러면 또 어때? 어렵지. 그래서 스미 이런 얘기를 했어. 뭐냐면 좋다. 네 얘기 충분히 스미 이해되고 정말 공감하고 그치? 어떻게 보면 참 대견하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이 들지만 이 생각을 해보자. 네가 정말 목표로 하는 게 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학원 다니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빨리 붙는 거냐 그 생각을 해라. 응? 그러면 당연히 붙는 거지. 누가 그 바보 아닌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치? 그럼 붙는 거면 붙을 수 있기 위해서 뭘 할 건가 생각을 해봐라. 응? 우선 돈 쓰는 걸 줄여라. 응? 네가 평소에 담배도 끊고 너 담배 한 달에 얼마니? 한 갑씩 펴도 얼마야? 한 달에 15만 원대. 한 갑에 5천 원 아니야 지금? 그러면 30일이면 얼마야? 15만 원이야. 15만 원 되지? 그리고 뭐야? 네가 핸드폰 끊어라. 응? 핸드폰 네가 필요한 이유를 대봐라. 응? 네가 무슨 사업을 하니? 뭐 너한테 기념 연락이 오니? 그치? 연락 오는 거 있으면 학원으로 해. 학원으로 다 받아줄 테니까. 그치? 해라. 핸드폰비 얼마 나와? 5만 원 나온대. 20만 원이야. 응?
그러면 좋아. 그러면 20만 원의 돈을 우선 줄였어. 그리고 쌤 그 얘기도 했어. 집이 어디니? 그랬더니 어 여기서 버스 타고 한 여섯 정거장 된대. 어? 걸어 다녀라고. 걸어 다녀. 운동할 겸해서 네가 걸어. 걸으면 몇 분 걸리냐 그랬더니 한 3, 40분 걷는데 걸어. 걸으면 되잖아. 어차피 운동해야 되잖아. 그럼 버스비 얼마예요? 한 달에. 그것도 10만 원 돈이야. 그럼 얼마 주는 거야? 30만 원 주는 거야. 그러면 좋다. 네가 또 네 그래도 점심값이나 네 용돈이 있는 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일을 가서 네가 세 달 동안 가서 일하고 올 게 아니라 그럼 뭘 하면 돼 이제? 알바를 해라. 알바하는 건 좋다. 쓰면 맞아 얘들아. 이 공부가 루스해지고 좀 뭔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될 때는 알바하는 거 괜찮아. 언제 알바할까? 밤에 해. 밤에. 밤에 10시부터 해. 심야 알바 해. 심야 알바. 편의점 같은 데 하잖아. 그러면 심야 알바해서 10시부터 한 4시간 정도 해라. 4시간. 근데 어차피 이런 편의점 알바하면서 밤에 손님 오니 안 오니? 안 오지. 무슨 손님이 와. 그러면 거기서 뭐야? 나름대로 네가 할 게 있으면 좀 보고. 그치? 그리고 네가 잠을 좀 줄이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네가 낮에 할 거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편의점 해서 거기서 네가 하는 일하는 중간에 암기할 수 있는 노트 만들어가지고 암기해라. 응? 그러면 너는 오히려 네가 가서 노가다일때 뭘 하던. 그치? 이게 맞는 거 아니니? 그치? 그랬더니 이제 그제 스미 이게 쫙 요 조목조목 계산해 주니까 그때서 어떡하니? 맞아요. 이게 맞지. 그러니까 이 과정 근데 쉬웠어. 어느 과정은 쉬웠니? 스미 권해준 방법이 쉬워? 아니면 세 달 동안 가서 일하고 딱 쌈박하게 돈 몇백만 원 창기에 오는 게 더 간단해? 어느 게 더 쌈박해? 쉬워. 이게 쉽지? 그만 막말로 3개월 가서 그냥 탁 일하고 또 몇백만 원 딱 받아갖고 와서 그지? 그 다음에 담배도 피고 그지? 전적인 뭐 휴대폰도 팡팡 뭐 그지?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고 응? 선생님 얘기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얘들아. 근데 이건 합격하기 위한 길이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생각이 그래.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 이미 이쪽에 발을 디뎠으니까 합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는 그 얘기 한다. 뭐냐면 알바 같은 거 공부 안 될 때 있잖아. 야간에 알바 같은 거 좀 해. 괜찮아. 공부에 지장 없어.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나를 조금 더 활기차게 만들어. 응? 그냥 캬 늘어져가지고 그냥 뭐 이리저리 그제 빈둥거릴 게 아니라 뭐 쌈박하게 가서 얘들아 하루에 한 3, 4시간 알바 딱 뛰어. 뭐 괜찮아 오히려. 오히려 그런 애들이 또 빨리빨리 붙어. 왜냐면 나가면 해야겠다는 의욕이 먼저 앞서. 그래서 요 시간이 소중한 걸 알아. 요 시간이 정말 귀하고 요걸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걸 알아. 다 하루 종일 그냥 민기적거리니까 어떡하니. 시간아 그치? 그냥 그래. 있는 게 시간 밖에 없는 거야. 그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해. 뭐냐면 내가 요즘 공부가 잘 안 돼. 내가 어떤 늘어진 것 같아. 그치? 그럼 야간에 딱 가서 야간 알바 편의점 해. 응? 그러면서 자신을 좀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고 잘 될 것 같다. 의욕이 만땅이다. 그치? 그러면 딱 그만두고 와서 공부에 매진을 하란 말이야. 응? 그래서 뭔가 좀 쓴 요는 간단한 뭐야 지금 얘기가 요지가 뭐야. 액티브하게. 응? 좀 뭔가 좀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그치? 아 그래야 되지. 어이씨 잠 온다고 그냥 잠자고 앉아있고. 그치? 자 7번 해. 또 졸면 정신교육 10분 또 할 거야. 자 7번 해봐. 읽어. 순. 곧 아니구나. since 이후로. 자, since 동그라미 쳐서 human voice 인간의 목소리가 can be digitized 디지털화된 거야. the stored 저장된 거야. the transmit는 전달된 거지 뭐. 뭐에 의해서? 컴퓨터들에 의해서. 거기까지가 센스절 아니니? 끊어. 그러면 앞에서 연결한 게 엔드가 뭐뭐 연결했는지 알겠지? ED, ED, ED. 그치? 그래서요.
Many firms, 많은 회사들이 have install 동사 두 줄 설치합니다. 뭐를? voice, mail, capabilities를 설치합니다. 1단계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인간의 목소리가 컴퓨터화 됐다는 게 1단계 아니야? 2단계는 무슨 얘기야? 회사들이 이걸 설치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맞나? 그러면 1단계 이야기는 인간의 목소리를 그지 우리가 컴퓨터화한 걸 얘기 안 하는 건 안 돼. 그리고 2단계는 회사 쪽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건 안 되는 거야. 맞나? 읽어. 어, voice message는 may be stored. 저장될 수 있다. 또 rooted. root가 길이잖아. to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owner, distribution, restore. 그치? 콤마 끊고. so 그래서 그것은 same advantage, 똑같은 advantage를 갖고 있다. 뭐로? electronic mail만큼, 그치? 전자 메일만큼. 그러나 voice mail은 easier, 좀 더 쉽다. to use, 사용하는데. because 동그라미, 왜? 뭐 때문에? 타이핑 스킬이 안한 necessary 필요 없기 때문이다. As installing voice mail cost a lot of money. 콤마 끊고 불러. voice mail을 설치하는 것이 cost a lot of money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녀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 그곳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4번 It is installed. 그것은 설치됩니다. As a part digital switch. 디지털 스위치의 부분으로서 설치되어집니다. 콤마 끊고 which computer based telephone network 자, 컴퓨터의 기초를 둔 텔레폰 네트워크입니다. where voice, message, text, data들이 transmit 전달되어지고 저장되어집니다. 됐나? 몇 번? 몇 번? 그치? 여기 좀 봐봐. 연말이 들어봐. 보이스 메일 얘기는 다지. 보이스 메일 얘기 아닌 거 없잖아. 근데 2단계가 뭐였어? 많은 회사들이 설치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느 게 많은 회사들이 설치하지 않는 거야? 3번. 왜? 비싸다고 했잖아. 돈이 많이 든다고 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많이 설치 안 하는 거지 뭐. 그치? 돈 많이 드는데 어떻게 많이 설치해? 나머지는 다 편하다, 좋다 이 분위기잖아. 다 설치 많이 했겠네. 그치? 됐나? 오케이, 오케이. 몇 번 답이야? 3번 쪽으로 이렇게 이제 답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뒷장 넘겨봐. 자, 8번 문제 가자. 이제 기회 줘볼까? 자, 답 가려. 답 가리고 전문에서 가리고 힌트 가리고 자 단어까지만 딱 들여다봐. 자 풀어. 틀리면 죽는 거야. 죽기 살기로 풀어. 정 못 풀겠으면 컨닝이라도 해. 쉽지 않아. 잘해.
찾았어? 자, 결정해. 자, 머리 들어봐. 스미 묻는 거에 대한 답을 해. 응? 자, 머리 들고. 자, 무슨 얘기야? 얘들아, 그 전제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무슨 얘기야? 해석해봐. 이해하는 거. 뭐? 어떻게 공기 오염이 얼트의 동사는 변화시키다지. 뭐를? 지구의 평균 온도를. 컨셉 콜드 그린하우스 이펙트 개념.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불리워지는 개념이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치? 무슨 얘기하자야? 지구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게 어디랑 연관이 된 거야? 그럼 그린하우스 가스 여기랑 그린하우스 이펙트 여기랑 연관이 된 거잖아. 그치? 아니 이거 봐봐. 이런 내용이었잖아. 머리 틀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 봐봐. 야, 1차적으로 지구 온도 평균 온도가 민 템퍼러처가 지금 상승하고 올라가잖아. 그치? 요게 어디서 나온 거야? 그린하우스 가스 이펙트부터 나온 거라는 거잖아. 그자. 가자. 체인지 인더민 템퍼러처. 변화. 평균 온도 지구에. May indicate. 지적할 수 있다. 뭐를? 지나친 양. 뭐에? 공해 물질들의 에어 폴루턴트에. 됐나? When? 동그라미. 언제? Right sign 수로. BC. 수로는 통해서 빛나는 거 아닌가? 어디를? 팬 오브 글래스 유리판을 통해서 그지 빛났을 때 much of 그 중에 많은 것이 페네트레이스 글래스 유리를 통과합니다. 페네트레이스의 동사는 주관명령처럼 아까 우리 어이션 했잖아. 뭐라? 통과하다. 퍼포레이트 퍼미트 그지 피어스 인필트레이스 그지 가자. It is because, 그것은 때문이다. The right BC is in the form, 형태이기 때문이다. Short wave radiation, 단파의 광선, 방사선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However, 그러나, when the light collide with는 충돌하다는 거 아니야? 불러. BC 충돌했을 때 어부색 물체와 on the other side pane of glass 유리판의 뒷면에 물체와 충돌했을 때 the short wave radiation 단파의 방사선이 is seen 바뀌어진다. long wave radiation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this long 이런 장파의 wave radiation은 Cannot easily return. 쉽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Through the glass 유리판을 통해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heat
build up occurs. 열이 쌓이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몇 번? 그치, 여기 봐봐. 머리 들고.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가 따뜻해졌다는 건 다 깔고 있었어. 근데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였어? 그린하우스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였어야 되잖아. 근데 그린하우스 이펙트 이야기가 아닌 게 있잖아. 온실효과가 아닌 건 뭐? 1번. 이건 온실효과에도 전혀 얘기 안 돼 있잖아. 1번 읽어봐. 1번 뭐라 그랬어? 평균 온도의 지구의 변화는 지적한다. 지나친 양, 공해 물질에. 그치? 나머지 2, 3, 4분이 전부 다 이게 뭐지? 온실효과의 기능적인 면을 분석한 글이잖아. 여기 머리 들어봐. 이 글은 당구장 표시해. 이거 워낙 많이 시험에 내는 질문이야. 자, 당구장 표시하고, 자, 스미 잠깐 이해시켜줄게. 여기 봐. 저기 여기다 있잖아. 내일은 온실 효과를 그린하우스 이펙트에 대해서 인터넷 좀 많이 좀 찾아봐봐. 응? 그래서 온실가스의 어떤 온실 효과에 어떤 면들이 긍정 부정적인 면들이 있는지 그제 한번 상식 영어 찾지 말고 우리 말로 쭉 상식을 한번 보태놔봐. 응? 그린하우스 이펙트는 워낙 문제 많이 내잖아. 자, 머리 들어봐. 이거지? 지구가 있어. 지구 바깥에 뭐가 있어? 대기권 공기층이 있지 뭐. 그치? 그래서 태양에 방사선이 쫙 들어오잖아. 그치? 들어오지. 근데 얘네들이 무슨 파로 들어오지? 단파로 들어오지. 단파. 짧은 이런 파로. 단파로 들어와. 단파로. 응? 그러면 이 공기층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뚫을 수가 있지. 단파로 들어오니까. 그치? 그래서 막 뚫고 들어와. 그러다가 얘네들이 다시 지구에 부닥쳐서 반사가 될 거 아니야. 반사될 때 어때? 이게 장파로 바뀌어, 장파로. 응? 그러면 장파로 바뀌면 이 공기층을 뚫고 나가니 못 나가니? 이게 못 나가. 일부는 나가겠지, 그치? 근데 머물러. 그러면서 지구 자체에 뭐가 되는 거야? 따뜻한 히팅의 효과를 발생하는 거야. 이게 그린하우스 이펙트야.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 그린하우스 이펙트에서 온실효과하면 대부분 여러분 속엔 머릿속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잖아. 아니야, 그린하우스 이펙트는 좋은 거야. 만약에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지구는 추워. 이게 온기가 없어, 온기가. 그래서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건 좋은, 그치?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지구에 이제 뭐가 생긴 거야? 오염물질이 생겼잖아. 이게 오염물질이 생기면서 이게 장파가 돼도 빠져나가는 열기가 있고 머무는 열기가 있었잖아. 근데 이게 온실, 이게 쫙 이제 껌댕이 같은 게 생기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머물러 버리는 거야. 못 나가고. 그러니까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공해물질이 온실 효과에 악영향을 준 게 이제 이면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서 튕겨 나가고 머무는 게 있어. 비율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다 머무는 거지. 다. 그렇지? 이게 구조야. 이해됐어? 자, 빠른 속도로 읽어 봐. 자. 2번부터 읽어 봐. 자, 빠른 속도로 읽어. 불러. 빛이 유리판을 통해서 빛날 때 그것의 많은 것은 유리를 판에 통과합니다. 그것은 때문이다. 빛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단파의 방사선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collide with object 물체와 충돌했을 때 유리판 뒤쪽에 그러면 단파의 광선이 방사선이 장파의 방사선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장파의 방사선은 쉽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리판을 통해서.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트 빌드업이 발생하는 겁니다. 있잖아. 최근에
최근의 문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질문이 많이 나와. 그린하우스 이펙트를 긍정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 그럼 여러분들은 순간 선입관이 뭘로 돼 있어? 부정적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글을 아주 긍정적인데 부정적으로 아주 여러분 각본을 해. 각색을. 아 나쁜 거야. 그치? 안 돼. 찾아봐 이거. 어? 한번 그린하우스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쫙 찾아보고 상식을 좀 더해봐. 답은 왜 1번이 틀렸는지 알겠어?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스마트 이어서 하자.